자, 쉬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. 윈도우 10의 바탕화면에 윈도우 7에서 보던 문서, 컴퓨터, 휴지통, 지어판 아이콘을 나타나게 하고 싶다. 어떻게 하느냐? 바탕화면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, 개인 설정, 좌측 메뉴 중에 테마, 그 테마 안에서 관련 설정에서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을 클릭. 컴퓨터, 문서, 유지통, 제어판을 선택해서 원하는 아이콘을 선택해서 확인을 누릅니다. 자, 이 생겼죠? 그런데 바탕화면 사진이 좀 단순하다. 그래서 멋있는 사진으로 꾸미고 싶다. 테마 변경 있습니다. 여기서 윈도우 10을 클릭을 하면 변경이 됩니다. 끝!